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만나? 오, 여기 뭔가 접전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생선도 있고. 개구리 뒷다리. 왠지 멀어지는 느낌인데? 소리가? 이제부터는 소리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아, 어제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아싸! 이게 웬 떡이야! 야싸! 제가 방금 얻은 무기 중에 이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덴타크 스파이크라 그래서, 오우, 깜짝이야. 저게 이제 촉수를 죽이면 나오는 무기거든요. 저게 굉장히 귀한 무기라. 됐다. 방어구만 갖춰주고. 어디 있을까? 밑에 있을까? 밑에 한번 가볼까? 소리가 줄어든다. 어디선가 지금 윙윙 울렸는데? 좌측. 왼쪽. 어, 줄어들었어. 미디움으로 줄었죠? 어, 하이. 그니까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어, 그렇지. 이쪽, 위쪽인 것 같다. 어, 그렇지. 뭔가, 계속 굴리는데? 어, 줄었다. 줄었죠? 윙, 윙. 저기 슈로리가 줄죠? 그러면은, 윙윙 울리는 게 오른쪽이었으니까. 그렇지. 아, 여기 있네! 나이스. 박스띵. 박스띵을 습득했다. 좋았어. 네, 세 번째 띵인 박스띵 습득. 이제 하나만 더 주시면 되겠네요. 왠지 여기도 이제 웜홀이 하나 이렇게 나와주면은, 마지막 그 대륙에서 그 띵을 하나 얻으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플룩스님.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Q&A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웜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은. 그래서 그 웜홀을 타면 새로운 대륙이 나오고 그 대륙에서 네 번째 띵을 얻어서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뭐 고수분들이 10일 이내로 탈출하신다니까 지금이 10일이니까 네 뭐 얼추 뭐 맞잖아.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 딱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제 실력이 아직 고수가 되기에는 조금 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중수라고 치기에는 중수치고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촉수한테 당하지는 않죠? 질투라뇨. 아, 네, 물론, 네, 제가. 어우, 조심해야지. 촉수. 습지 다닐 때 많이 조심하세요. 네. 맵을 열 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외곽으로 한번 다 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대륙의 어떤 전반적인 전체 크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헐! 여기 지금 마법! 이거 보이시나요? 파이어 스텝? 이거 딱 줍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있죠? 레드하운드 절 공격할 겁니다. 저 마법 지팡이 저거 탐냈다가 완전 개죽음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여기 습지 대륙이 크네요. 그 다른 대륙에 비해서.
죽고 촉수한테 유인하다가 죽는다. 한글화는 계속 안 할 거예요. 한글화 하지 마세요. 이 게임 한글화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영어가. 뭐 잘난 척 하는 건 영어 한다고 잘난 척 그런 게 아니고요.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림 보고 단어가 뜨니까 아, 이름 이 그림은 이 단어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뭐. 굳이 뭐. 봐. 여기 생각보다 되게 크죠. 그쵸. 생각보다 되게 커요, 맵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맞아. 때로는 오히려 한글화 한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번역은 또 제2의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좀, 그냥 단어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게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게임이랑 이질감이 느껴지게 번역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냥 영어로 하세요. 말하는 거 알아듣는 정도인데, 이 게임은 뭐 말하는 거 뭐 말도 많이 안 해서. 네, 오늘 밤은 너무, 아 맞아, 난 밤에도 괜찮았지? 너 괜히 왜, 시간도 아까운데. 나 열흘 안에 깨기로 했는데, 열흘 안에 깰 수 있을까 했는데 못 깬 이유가 내 밤에도 이거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다. 이거 이제 밤에 돌아다녀서 내 웜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네. 헐! 이게 웬 떡이야! 헐! 이야, 돼지머리 완전 빈고. 돼지머리 쓰면은 이제 투구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완전 땡큐. 망치가 있어야지 저거를 이제 부셔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망치가 있으면은 부실 수가 있으니까 망치를 이따가 만들어, 일단 여기다 만들어놨나? 내가? 안 만들어놨구나. 그러면은 알케미 엔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이 10일인데, 10일인데 왼쪽에 보시면, 그, 데이 10,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보름달 모양 보이시나요? 보름달 모양 있으면은 이제 돼지들이 늑대로 변하죠. 싸워도 돼. 우리에겐 기어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돼지머리 4개 있으면 부활하는 곳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긴 없어요. 왜냐면 여긴 어드벤처 모드라 그런 부활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웜홀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웜홀이 생각보다 잘 눈에 안 띄네요. 아, 그리고 망치도 만들어야 되는데. 망치도 말하는데, 아, 왜 없지? 아, 망치가 없네요. 어떡하지? 아, 망치가 없네요가 아니죠. 웜홀이 없네요. 아우, 내 예상이 빗나갔네. 여긴 이렇게 끝인가 봐요, 이 맵이. 아, 속상해. 왠지 네 번째 띵을 찾는 게 나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상해요. 슈아님은 채팅창 읽을 때 너무 어린애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니까요. 제가 제 나이 얘기 안 했나요? 프로필 사진에? 프로필에 태어난 연도를 적으시오. 그러면 1900 이렇게 적는다고 얘기 안 했나요? 1900년에 태어난 저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다 애기들이죠.
여기 혹시 190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어린애죠. 아, 여기 거미줄 있네요. 에이, 1899년 그거 설정 못해요. 모르시는구나. 그 회원가입할 때 있잖아요. 1899년도는 저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00이라고 넣은 건데요. 정루님, 딱 걸렸어요. 네, 웜홀로 이동해줄게요. 아, 여기 뭐 이제 세 번째 띵을 얻었기 때문에. 됐다. 세 번째 띵 얻었고. 없어서 2012년을 했다고요? 그러면 두 살이야 지금? 두 살! 두 살이시구나, 정루님은. 저는 올해 114살인데 제2의 동방사기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지? 맵을 다 열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네요. 맵을 다 여는 수밖에. 네, 이렇게 톨버드 쫓아다닐 때 이제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그 방어구 로그스토 하나랑 네 덴타클 스파이크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잡아볼까요? 어이, 도망가네.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쭉쭉. 아, 워킹 케인이 없으니까 너무 느리게 느껴져. 워킹 케인이 없으니까 너무 느리게 지나간다. 워킹 케인. 네, 오늘 이거 어드벤처 네, 맵 1번 딱 깨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네, 플레이 진행하는 게 보자. 지금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일 필요한 게 일단은 네, 제일 필요한 게 워킹 캔을 얻는 거죠. 아, 워킹 캔을 얻는 거래. 삽을 만들었고. 띵을 얻는 거죠. 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은 이 어두운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서 혹시 웜홀이 있거나 뭐 이런 곳을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됐고. 그러면 여기도 없는데. 어디 갔지? 갑옷을 제작하는 거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여기선 나무를 좀 캐 가는 것도 좋겠어요.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 플레이를 더 하면은 1시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1시간 안에는 깨야죠. 띵 하나만 더 얻으면 되죠. 그 이스케이프 지역이라고 이제 띵을 다 모으면은 이제 합칠 수 있는 곳도 알아냈고 했으니까. 갑시다. 다음 웜홀로 이동을 해서 그 띵을 어떤 제가 지나친 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가볼게요. 신호가 로우라고 잡혔는데 이거는 근처에 아예 없으면 원래 신호가 아예 안 잡히지 않나요? 아닌가? 일단 고고. 오케이, 고고. 헐. 여기를 올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는 여기로 빠지는구나.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죠. 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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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이상하네. 그러면 어 지금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지역이. 아 오늘 못 깨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굶지마를 좀 오랜만에 하거든요. 한 일주일 만에 하게 돼서 약간 컨트롤이라든지 감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일단 백. 됐다. 여기서 웜홀이 두 개가 있었죠. 어디가 어디였었지? 이 위쪽이 그쵸. 이 위쪽에 여기 알들 사이에 있는 쪽이 여기 왼쪽 위로 올라가는 쪽이었고 맨 아래쪽에 있는 웜홀이 저쪽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웜홀로 가야 되겠다. 고우. 아 네 12시가 지났네요.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고우. 밤에도 걱정이 없죠? 우리 마이너 해시 있어가지고. 얘네들 상대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고고우. 네 여러분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손가락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난 맵으로 한 번 더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초반에 그 이스케이프 지역을 먼저 찾으려고. 아 묘한 중독성 있다고요? 네 여기를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 그렇죠? 여기를 좀 깨주는 걸로. 그런데 오늘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아 밤이 늦어도 괜찮죠?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소심해지네. 마이너 햇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내가 열흘 안에 못 깼나 보다. 11일이 딱 넘어가니까 아 왠지 막 20일 안에 깰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멀티 모드가 있긴 한데 잘 안 되던데요. 저는 모드 그때 한번 멀티 했는데 에러 났었어요. 코어 멀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니까 게임 자체는 지원을 안 하기는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이거 멀티 한번 해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꼭 제보 좀 주세요. 저랑 같이 네 방송으로 멀티 한번 하죠. 그니까 멀티라는 게 한 컴퓨터에서 키보드로 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네 제가 말하는 멀티는 그거고요. 멀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예요. 아 없다. 여기도 뭐 새로운 게 없네요. 여기 거미 줄도 다 없고 했죠? 별거 없.. 아 여기도 없네. 워몰이라는지 이런 게. 여기는 그냥 이런 것만 주워 가야 되겠다. 오우 어휴 갑옷 아까워 죽겠네. 지금은 갑옷을 못 만들거든요. 그 줄이 없어가지고. 아 온 김에 저기 줄까지 얻자. 헐 찾았다 유레카. 오케이. 가기 전에 약간 처방을 좀 해줘야 되겠어. 제일 지금 급한 거는 요거요. 정신력이랑 오케이 정신력은 됐고. 정신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 이거 생선. 아 생선 저거는 그냥 썩어서 버리도록 하고. 그냥 기어로 그냥 가려고요. 제 지금 체력 보이시나요? 체력이 200이 됐죠? 처음에는 100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어를 먹으면 이 상한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200이 됐죠 지금 체력이. 그레스가 있어야지 줄을 만들 수가 있고 줄을 만들어야지 갑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갑옷을 만들어 입어야지
방어구가 높아져서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레스를 꼭 캐는 걸로. 그레스는 이제 여기 많이 있잖아요. 물론 아까 그 버팔로 있는데도 있긴 했는데 거기는 발전기라 공격을 하니까. 그레스가 이제 그레스 한 개당 아 세 개당 이제 루프 하나가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를 킬 때 그레스가 이게 들어가기도 하니까 어렵지 않냐고요? 뭐가요? 이 게임이요? 아니면 무엇이 어려운가요? 무엇이 어렵나요? 어드벤처 깨는 게 어렵나요? 무엇이 어렵나요? 게임 자체가 어려워 보인대요. 네, 이 게임은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난 쉬운 남자는 아니야. 하지만 만약에 이 돈스타브 이 굶지마라는 게임이 어떤 남자였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난 쉬운 남자는 아니야. 하지만 매력 있지. 매력 있어? 매력 있는 게임이죠. 처음에 하시면은 뭐 이렇게 좀 빨리 죽고 그럴 거예요. 한두 시간 플레이 하다가 죽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점점 스킬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고 이제 밀당을 하다 보면 이제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한 초급에서 중수 정도 벗어나려면 하루에 한 뭐 두세 시간 플레이를 한다라고 쳤을 때 한 2주?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더 빨리 늘 텐데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한 1, 2주 정도면은 이 게임의 어떤 중수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방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네, 블록스님이 대답해줬고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어디다 자리를 잡냐고요? 랜덤하게 자리 랜덤하게 아 자리 잡는 거요? 자리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아프리카 방송에 가시면은 제 유튜브 동영상 올려놓은 그 링크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초급 공략본 네, 생생한 60일간의 초급 공략본 네, 22화로 제작해놓은 거 있어요. 네, 22화로 제작해놨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보시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중급편도 있습니다. 중급편은 지금 업로드 중에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좀 놀라고 있어요, 저는. 뭐 RPG 지금 RPG 허드 모드 물어보시는 것도 그렇고 네, 집 짓는 장소 물어보는 것도 이렇고 이거 굉장히 초보 편에서 네, 많이 했던 거거든요. 아, 이번에 굶지마가 세일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게임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오케이, 새로운 워머로 고고! 아,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땡큐. 월! 이야, 여기 완전... 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제가 끊었던 이유는 네,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 엄청 싼 네, 이벤트가 있었군요. 네, 오후가 됐죠? 보자. 헬멧 하나 써주고. 세이브 했으니까 좀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벌들이 나오는데. 이 벌들한테 당하면은 쥐 뜯기고 난리가 남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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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야, 미치겠다. 와, 제가 본 벌 중에 제일 많은 수의 벌이네요. 야, 여기는, 아, 왠지 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네, 이제 여기 이제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밤은 여기서 새고요. 원래 이제 장작으로 때워야 되는데 오늘은 똥으로. 네. 소똥으로. 똥은 굉장히 소중한 연료죠. 어휴, 여기도 있었어. 아, 미치겠네. 아이, 미치겠네. 아, 큰일 났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얘들아. 워이, 워이. 잘 자라, 길러비야. 어휴, 자, 자, 자. 야, 이게 밤에 늦었는데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니. 들어, 자, 자, 자. 자, 자, 자. 아, 됐다. 흥분하고 그래. 네, 크래크띵. 하나만 더 얻으면 되죠? 아우,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정신력, 아, 다행히. 생선이 완전 썩지 않아가지고요. 안 돼! 끊지 마! 네! 내 보물 같은 모닥불 끊지 말라고! 으아! 아니, 이거 끄다가! 으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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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어. 오오오오! 야, 진짜 미치겠네.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 벌이 왜 이렇게 많아? 오! 아니, 얘는 잠도 없나! 잠도 없어, 씨.